한번 먹어봐 이거 따서. 이걸요? 응, 따서 한번 먹어봐 한번. 이렇게 이렇게 생겼는데요. 먹어봐요. 먹어봐. 아, 잠깐만, 아, 이거 내가 먹었던 독버섯이네 이거. 독버섯을 드셨군요. 아, 예, 저번에 이거 이거. 네, 지금 저희가 있는 곳은 다시 네, 여러분들 소개 너무 좋았고요. 우리 또 이천시 하면 혹시 뭐가 생각나요? 쌀이요! 여러분들은 지금 임금님표 이천쌀로 유명한 이천시에 와 계십니다. 오늘 저희가 이천시에서 1박 2일 동안 유명한 명소지로 가서 게임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여러 가지를 즐길 거리들이 지금 많은데요. 그 전에 저희가 지금 인원이 많다 보니까 팀을 나눠서 앞으로 이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팀을 어떻게 나누죠? 일단 MC가 두 명이니까 한 명이 더 필요합니다. 아, 혹시? 네. 여기 팀 나와 계실래요? 그렇다면 저희 앞으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아우, 어떡해. 본인이 한대매요. 아, 저 너무 떨려요. 갑자기요? 아, 이렇게 선택할 줄 몰랐어요. 제가 선택하는 줄 알았어요. 자, 굉장히 이제 긴장되는 순간인데요. 저희 아, 예, 굉장히 유치하시는 우리 게스트분들이 뒤에서 지금 대기하고 계신데 소리 나는데 움직임이 거의 안 들려요. 가만히 계신 거 아니야? 자, 일단 우리 팀장님들 앞에 정면 보시고 자, 준비되셨으면 와주세요. 너무 누가 웃는데?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웃음소리가 많이 들리고 지금 누가 우참하고 있어요. 우참. 목걸이가 뜨겁습니다. 자, 이제 다 된 건가요? 이제 그래요? 그렇다면 제가 하나 둘 셋 구호를 외치면 한번 다 같이 뒤를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하나 둘 셋 셋. 아, 우와.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자, 저희 이렇게 팀이 다 구성이 됐으니까 이제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구호 있다고 하던데 구호 어떤 거예요? 그렇죠, 저희가 구호가 있습니다. 어떤 구호죠? 자, 구호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옆으로 서서 오늘도 예능 오예 하는 건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오예예요. 김은국 씨가 소주를 글라스로 드셨다. 하나 먹었어. 오예 이렇게 느끼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하나 둘 셋 외치면 동시에 해주시면 됩니다. 자, Are you ready? Ready. 오케이. 하나 둘 셋. 오늘 예능. 오 예. 자, 여러분, 저희가 새로운 장소로 왔는데요. 여기가 어디죠? 이천하면 뭡니까? 쌀밥. 바로 쌀밥입니다. 쌀밥. 자, 쌀밥을 먹으러 이천 쌀밥집에 왔습니다. 아, 너무 좋죠. 아니 그런데 밥은 안 주고 이렇게 쌀밥이라 우리 못 먹어요? 안 그래도 예, 저도 굉장히 당황스러웠는데 제작진분들이 또 준비한 게 있으신다고 밥 그냥 못 먹죠. 우리 또 게임 통해서 예, 식사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게임 하면 돼요? 이거 빨간색 또 이거 하나씩 가지면 됩니까? 어허,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자,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허, 제한 시간 안에 쌀을 옮겨라. 이거 우승하면은 대감팀 되면 뭐 좋은 거 있어요? 좋은 거 있죠. 좋은 거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이왕 하는 거 대감을 한번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우리 대감이 돼야 됩니다. 그럼 평민들하고 어울릴 수 없어요. 시작. 뭐야? 어디 빨라가는데? 하시는 거. 잠깐만, 저도 해야 돼. 너무 어려워요. 지금 저한테 던지는 거 아니에요? 네. 내가 지금 이겨 하고 있습니다. 나 지금 싸게 버리는 것 같은데. 잠깐만. 거슬이 눈에 보인다. 네. 자, 여기까지. 오케이. 뭐야 이게 뭐야? 아 이거 무섭다. 아 이거는 뭐 철사냥이. 근데 중요한 거는 안에 있는 거 중요한 거예요. 아니 하나씩. 한 분씩 올리니까 부은 거잖아, 부은 거. 한 분씩 부은 거. 하나씩 하나씩. 바람 기울여 주십시오. 소림사도 아니고 이거 잠시만. 반칙 왔습니다. 잘라. 자, 두 팀 것 해주시죠. 자, 세워볼게요.
자, 저희도 이쪽을 일단 바닥에 있는 거 많이 넣으라고. 바닥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괜찮아요. 비쌀 것 같아요. 몇 개예요? 좀 있고. 왜 거짓말 치는 거 아니죠? 80개요. 80개. 여봐라. 90개. 우리가 대박이다. 돌쇠 왔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이제 뭐 환복하나요? 네. 아하. 와우. 환복하세요. 괜찮은데요? 약간 빈티지하고. 너무 편하겠다. 근데 잠시 아니요. 색깔이 너무 많이 다른데요? 누가 이크를 줄 건가? 근데 저거 제가 이대로 될까 싶어. 제가 그것도 뭔가. 네, 저희 의상을 환복하고 왔는데요. 지금 보니까 지금 엄청난 지금 너무 비주얼이... 멋져요. 와, 저분은 왜? 아, 이분은 박수무당이에요. 네. 저기 할머니 귀신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되신 거예요. 이해해 주세요. 감독님 이게 벌칙 아니에요 이러면? 내명 아닌가요 지금? 내가 좋은 게 맞죠? 예, 아무튼 저희 또 굉장히 잘 어울리는 찰떡 같은 옷 입고 있는데 이제 우리 밥 어떻게 먹어요? 뭐 해요? 배고파. 말 없이 구원해. 계속 못 맞추면 망했다. 그러면 한 명이 다 먹고 끝내. 아 잠깐만. 아 대감은 무슨 장점이 있나요? 그러니까요. 앞에 수저를 확인해 주세요. 수저? 아 수저가 뭐 있네. 야 잠깐만. 우린 대감 수저야. 대감 수저. 저건. 프랑스 귀족의 수저 아니야? 아니 이거 왜 이렇게 작죠? 아. 자, 갑시다. 레고. 네, 첫 번째 문제 드릴게요. 이천시에는 많은 특산품들이 있는데요. 오예, 오예. 이천시에 아직 안 끝나는데. 이거 틀리면 뒤에 우리한테. 틀리면 해야죠. 아, 한번 들어볼게. 이천시의 대표적인 특산품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천쌀, 두 번째 도자기. 세 번째 천혜향, 네 번째 백승화. 천혜향. 정답입니다. 잘했어. 내가 누구들하고 겸상을 안 한다. 빨리 다음 문제. 못된 탐관원이. 빨리 다음 문제 주세요. 대관님 식사 맛있게 하고 싶어요. 먹어 바로 먹어야 되나 봐. 간장게장. 빨리 먹어야 돼. 야채 말고 단백질 위주로 먹죠. 생선 가시죠. 보여주세요. 문자 빨리 내줘요. 대중에게 그 이천의 친근함과 우호성을 높여주기 위해 개발된 이천의 캐릭터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아리, 두 번째 숭이, 세 번째 오예. 2번 숭이. 맞아요? 불러줄까요? 네. 아니 뭐 먹고 온 거냐? 저희 대감님들 좀 오시죠? 배고픈데? 대감님 뭐 메뉴 뭐 있어요? 알려줘요. 맛있어요? 근데 얼른 가세요! 아 멤버만 먹었다고? 아니 생각보다 빨리 먹어야 돼. 빨리 질문. 네, 임금님표 이천쌀 품종 특선화 사업의 첫 번째 개발 품종으로 가을 햇살이 잘 익은 햇살이라는 의미를 가진 품종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해찬들, 2번 해와달, 3번 해들, 4번 해장국, 5번 해맞이. 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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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1번! 땡입니다. 오예! 3번! 정답입니다. 뭐야! 다 3번이야? 어디 정답들! 아이고 에헴 안녕하세요. 팀장님 맞아요. 이제 마지막 문제 드릴게요. 마지막 문제를 맞추신 팀은 저희 가서 계속 드실게요. 아 진짜요? 빨려왔어 포기할 수 없지. 대가식인가요 마지막 문제도? 그러면 안 맞추면 보통가요 지금? 이거 처음에 찍어버리죠 그냥? 찍느냐 아니면 듣느냐 일단 문제 한번 보고 이거 맞춰야 돼요.
이곳은 이천시 남동부에 위치한 읍으로 복숭아로 유명해진 행정구역입니다. 해마다 복숭아 축제를 열어 특산품인 복숭아를 홍보하는데 이곳의 지명은 무엇일까요? 1번 부발, 2번 장호원, 3번 호법, 4번 백사, 5번... 오예! 1번! 느낌 들어가세요. 2번, 2번. 장호원. 1번이다니까? 둘 중에 정답 있어요? 나 간장게장 먹고 싶었는데 밥밖에 못 먹었는데 아니 밥 아니 떠서 밥 먹어야지 그지 어쨌든 그러면은 이제 저희 뭐 이동하는 거죠 또 네. 알겠습니다 그 구호 한번 외치고 갈까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한번 갑시다 자 뭐죠? 뭐야? 그러나 얘는 오예 하나 둘 셋 오늘도 얘는 오예 갑시다 잘했어 아 밥 먹어요 아 배고파요 배고파요 자, 저희가 이천 쌀밥 정말 맛있었죠? 네. 네. 아주 맛있는 쌀밥 정식을 먹고 지금 와 있는 곳이 어디냐? 여기는 바로 이천의 온천 스파로 유명한 헤르메덴입니다. 예. 아름답지 않습니까? 또 아. 이천 하면은 쌀밥, 쌀밥 하면 또 헤르메덴이죠? 네. 맞나요? 여러 번 해도 웃긴 저희 개그. 이게 맞다 보면 재밌죠. 아무튼 간에 지금 뒤에 물소리 들리시죠? 네. 네. 어이구, 죄송합니다. 어이구. 네. 네. 인피니티 풀이 지금 흐르고 있는데 제가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우리 여기 왜 온 거예요? 뭐예요? 또 저. 고마워요, 고마워. 아, 저요? 감사합니다. 말씀을 안 하고. 네. 그것도 나눠 받으면 되죠? 네. 아, 세 번째 게임, 보물을 찾아라. 아니 그러면은 오케이 보물 찾으라는 건 알겠는데 뭐 보물을 어디서 찾아요? 또 뭔데요? 시켜 무심하게 이렇게 보물 지도? 왜 왜 안 줘요 왜? 시키는 거예요 왜 안 왜 안 주는 건데? 아 대감이 나와서 반을 아 그분이 맞아 잠깐만 대감 지도가 따로 있어 야 그 뭐야 이게 천한 것이 봐 지도를 막 끌고 가져와 대비 마마 한 장만 주시죠 아 지도가 아, 다르구나 아니 그러면은 지금 지도예요? 여기 지금 우리 서 있는 데 쪽이랑 저쪽 아래쪽 건물 같은데 맞죠? 그럼 대감님들은 더 좋은 지도고 우리는 그냥 구린 지도? 아 근데 모여서 출발을 하지 않을까요? 역시 그러니까 진짜 시작하고 시작할까? 시작하고 옷가를 입고 우리 역시 너무 잘 맞아요 아유 마이 갓 이제 출발하시면 됩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이따 뵙죠 뭐야 출발? 빨리 이거 입고 가 뭐야 이거 야 대장 자 여러분 열광하고 저희가 모였는데요 이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보물을 찾으러 떠날 겁니다 다 준비되셨습니까? 예! 치기 뭐야? 채찍질 채찍질